사회 변화라는 거. 우리 생활 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들, 다양한 가족의 모습, 가족이 뭐야? 부부를 중심으로 두고 부모와 자식, 그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족의 형태가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나왔죠? 그죠? 확대 가족 볼게요. 부모랑 같이 생활하는데 누가? 결혼한 사람들이 부모랑 같이 살면은 뭐예요? 확대 가족이야. 확대 가족. 핵가족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들은 확대가족,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살면 핵가족이에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핵가족이에요. 그죠? 맞아요. 입양가족은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출산은 낳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출산이 아닌 입양으로도 가족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대요. 한부모 가족. 한 부모만 있다면, 그지? 조선 가족. 부모가 없어. 조선.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자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부모 없이 조부모하고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조선 가족. 재혼 가족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국적과 문화를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을 통해 이루어져요. 다문화 가족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등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야? 두 나라의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두 나라의 모두 배울 수 있어요. 문화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지? 잘해야 돼요. 결혼을 했느냐, 자식들이 안 했느냐에 따라서 확대가족, 핵가족, 그지? 나머지는 쉬워요.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남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이루어져. 여기 꼭 대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결혼 안 하고, 그지? 입양을 해. 그래도 가족이 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결혼해서 낳죠. 때로는 입양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기도 해요. 자, 아까 확대가족하고 핵가족 볼게요.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생각을 가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이루는 말이에요. 약 30년, 대충 30년. 왜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대충 30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지? 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지? 대충, 그지? 여기도 뭐예요? 대충 30년. 너네 나이랑 너네 부모님 나이랑 대충, 그지? 대충 30년이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 틀리잖아요. 집집마다, 그지?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지만 대충 약 30년이야. 알았지? 확대가족, 대가족, 확장가족, 3세대 가족이라고도 해요. 확대가족을 뭐라고도 해요? 는 써놓고 대가족 쓰세요. 대가족. 또 뭐라고? 확장가족, 확장가족. 또 3세대. 가족은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죠. 그래서 3세대 가족이라고. 여기는 이 위에가 없으니까 2세대겠죠. 그죠?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결혼했죠. 자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죠? 함께 살아요. 확대 가족, 큰 가족 볼게요. 확대 가족은 가족 전체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요. 집안 어른들로부터 뭐를 배울 수 있어요? 전통도 배우고 예절도 배워요. 핵가족은 비교적 평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 늘면서 자녀 양육 문제가 발생해요. 자, 애볼 사람이 없죠? 그죠? 가족 구성원의 세대에 따라서, 그죠? 확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3세대가 살면 확대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입양하면 입양 가족, 한 부모만 있으면 한 부모 가족, 엄마 아빠가 없으면 조손 가족, 할머니랑 살면 할아버지랑, 재혼하면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그죠? 구성원에 따라서 한 거고 세대의 수에 따라서 한 거예요. 가족의 의미, 부부와 같이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맺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해. 혈연. 결혼이나 혈연으로. 그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자, 옆에 보도록 하자. 가족.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 많았어요. 확대 가족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핵 가족이 많아요. 주로 농사를 지었던 옛날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따로 살지 않고 함께 모여 살았어요. 오늘날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어땠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관건은 뭐예요? 일자리예요. 직업이, 그지? 직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 직업이 매우 좋아. 그래서 물려받으면 완전 돈이 돼. 그러면 다 같이 모여 살겠지, 할아버지 밑에. 무어로 도시 가서 살아. 할아버지 밑에서 돈 많이 벌고. 그지? 그렇게 살지.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가족 문제.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여 서로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는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또는 지나쳐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관심이 지나쳐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가족이 지니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어떤 노력을 할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네들도 부모님한테는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알지? 엄마 아빠도 그지? 혼자 막 삐져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부모를 떠나서 남도 마찬가지야. 말을 해야지 알아요. 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해줄지 말지 보지 그지? 생각을 하죠. 뭐, 대화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그죠? 바람직한 모습. 다 같이 대화를 하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엄마는 뒤지게 힘들게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데, 새끼들은, 그지? 지할 것만 하죠. 자,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가족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자신의 역할. 자, 엄마, 아빠는 돈도 벌어오고, 그지? 또, 너네들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죠, 그죠? 그럼 너네는 뭐를 해야 되지? 정확하게는 공부는 아니에요. 너희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할게. 그지? 맞아요? 너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죠? 어? 그거는
대부분 근데 공부를 원하긴 하지. 그지? 왜 공부를 원할까요?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이 세상이요, 그렇게 좀 살기 편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너네가 지금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버려졌다고 생각해봐. 깜깜하죠? 한마디로. 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더 미래에는 더 깜깜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그거 얼마 오래 안 걸려요. 한 중학교만 졸업해도 그거 하는 애들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면 좋겠어요. 자,